이 제품은 천연물질에서 방출되는 먼저기선과 우면을 체내에 흡수시키고 이제 적중한 자력선으로 이제 인체의 생체 전류가 향상되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천연물질은 자체의 결정구조상 인체에 이제 가장 효과적인 먼저기선과 우면을 자연 발생시키는 재료라고 합니다. 희토류 자석은 인체 치료 분야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연구 자석입니다. 이 치료기구는 전기 및 전자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유해로운 전자파가 이제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원 보충이 이제 전혀 필요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이제 치료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기 개발로 사람들이 병치료에서는 상당한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은 아픔과 불편을 줍니다. 그러나 이 자침 치료기는 본인이 직접 혀를 찾고 구부위에 대고만 있어도 치료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자극이 셉니다. 심장혈관계통 질병과 식물신경실조 중 안면신경마비를 비롯한 각종 질병 치료와 예방에 특효입니다. 부작용이 적고 오랫동안 사용하여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침을 넣지 못하는 유로장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데 그 우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기 동맥경화 쪽으로 몹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기로 치료를 해보니 정말로 신비합니다. 병의 증세가 이렇게 호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